네, 수년 전부터 경기 용인시의 타운하우스 난개발 실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용인시의 그 타운하우스 분양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아, 분양이 아니라 이미 입주를 한 타운하우스이거든요.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공사비용 증가와 준공 지연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행사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사업주가 개발이 힘든 산지의 땅을 매입해서 지자체의 사업 계획 승인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쪼개기 분양을 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분양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보도를 많이 보면은 용인시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난개발 속에서도 지금 뭐 이런 그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하면서 허위나 과장되는 그런 분양 광고를 하는 게 문제로 보여지고요. 또 시행사는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또 준공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죠. 지금 주택 가격의 불안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에 대해서 꿈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꿈도 깨지는 사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해당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분양자 J씨는요, 당초에 분양 대행사로부터 분양 안내를 받았을 때 네. 단지 내 CCTV나 입주민센터, 뭐 도로 내 열선 이런 것들이 시공된다는 약속을 받고 분양을 결심을 했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좀 다소 비싸다는 그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워낙 그 시설이 좋으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분양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가봤을 때 그 버스에서 내려 이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도보로 한 15분 이상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타운하우스에 닿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제가 어제 또 하필 구두를 신고 갔는데 거의 클라이밍 수준으로 올라야 집을 갈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산이더라고요. 뒤는 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었고요. 네. 겨울에는 아이젠 신어야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중소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소규모 건설사들이 구두로 뭐 사실상 환심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허위과장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요번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변에 다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뭐 시공사나 시행사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금융적인 제도를 받는 그런 신탁사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딱 지정을 해놓고 그곳하고만 의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보면은 뒤로 뭐 리베이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나 뭐 마진이 좀 큰 곳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나 분양자의 선택의 폭을 줄여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분양자가 매매 대금은 2억 10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2500만 원을 내고 2017년에 잔금 1억 8000만 원대를 내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가구당 매매 금액은 2억 1000만 원대에서 2억 5000만 원대로 그 계약이 됐고 그래서 이 시행사의 전체 분양 수익이 한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를 또 살펴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는 시공사가 납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공용도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가 3.3제곱미터당 45만원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경사도 문제 때문에 인허가가 불편한 거예요. 아까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문제를 뭐 어쨌든 해결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해결을 해서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까 처음에 우리 처음에 그 제목에서 나왔듯이 난개발을 통해서 특히나 이렇게 사업이 불가능한 곳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도 우리의 참 문제점이 때를 부리면은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 안에서 내주지 않는다면은 뭐 뒷돈으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해당 공무원들이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에 대한 문제, 또 경사도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 형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개별 등기가 이뤄지긴 했지만 그만큼 인허가와 준공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사용 승인 준공이 이뤄진 시점은 2019년 1월이 됐고요. 당초 계약서상 약속했던 시간보다 6개월이나 지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별 등기는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9년 5월에 이뤄졌고요. 계약서의 내용보다 6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 J씨는 6개월 동안 월세 6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제 단기 월세를 살 수밖에 없었죠. 네. 이삿짐 보관료, 그리고 추가 이사 비용,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서 못 받다 보니까 대신 금리가 좀 5% 후반대로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추가 이자를 27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고, 현재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시행사에 네. 청구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뭐 타운하우스라고 보면은 보통 그 노년이나 아니면 뭐 정원이 있는 집을 꿈꾸고 살을 텐데, 뭐 여기 현장들 보면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뭐 그런 환상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지금 아까 시공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패키지 형태로 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지하 같은 경우는 창문에 뭐 누수 같은 경우나 창고 같은 경우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쌓아둔 짐 같은 경우도 좀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잘 갖춰지지 않으니까 뭐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불 같은 게 나거나 그러면 소방차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불편함을 겪는 거는 그곳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또 다른 곳에 개별적인 비용들이 발생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이런 그 소규모 건설사나 타운하우스의 문제도 지금까지 오래됐던 그 사업 방식인 선분양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도 후분양제로 주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수요자 같은 경우도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분양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 지어지고 내가 시설물을 만져보고 주변의 환경이나 뭐 집 안에 들어가서 뷰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하고 나서 주택을 구매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자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현재 집 앞에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큰 물웅덩이가 생겨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요. 초반에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자체가 없는 흙바닥인 상태로 주민들이 네. 입주를 해서 이 소방차 진입이 안 되게끔 그 도로 정비가 안 되는 건 불법이거든요. 네. 엄연히.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시공 하자를 보수를 하고 네. 보통 이렇게 대기업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은 네. 그 일정 기간 동안은 하자 보수를 담보를 받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AS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 AS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직접 그런 걸 고칠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 직접 가봤을 때 그 J씨의 옆집은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분양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분양자가 있음에도 현재 차고의 문이 전혀 마감이 안 되어 있고 그 좁은 계단을 힘들게 비집고 올라가야 정말 손바닥만한 정원이 나오는데, 제가 그 꿈꾸던 타운하우스의 로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건설 회사가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하자 보수를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애프터 서비스가 정확히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프터 서비스는커녕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되고, 이 제시 역시 추가적으로 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마침 어제 그 인근에서 산책을 하는 다른 입주민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소송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런 금전적인 피해나 불편에도 소송을 할 엄두를 못 냈다. 예, 그냥 손해를 보고 뭐 어쩔 수 없지. 지금은 뭐 입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그런 집 앞에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물 웅덩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 웅덩이가 생겨서 사람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또 입주 초기에는 심지어 이런 도로마저 없는 흙바닥인 상태로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건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이런 그 산지를 깎아서 난개발을 하고 분양 수익을 100억대를 얻는 이런 난개발 실태를 용인시나 국토교통부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하고요. 당초에 처인구청이나 용인시가 인허가를 내줄 때도 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 인허가를 신중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개발 실태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될지 참 네. 고민이 되고 네. 해당 공무원들 뭐 한번 네. 좀 잘 찾아보세요. 네. 약간 겁도 좀 줘야지 좀 뭐 네. LH 같은 사태 안 터지니까 네. 좀 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처인구청, 용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3명 다 통화를 했어요. 네.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이런 식의 용인 난개발 실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다고 하고, 다소 지자체 공무원들은 마치 자기들은 그 잘못이 없다는 좀 무책임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것에서 제가 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심정이면은 이 분양자분들은 얼마나 화가 날지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네. 한번 출동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